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4월 29일 시장에 대한 핵심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오늘도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건설주,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움직임이 좋았는데, 당분간 또 쉬다가 다시 한번 오늘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순환매가 같이 붙는 모습이고요. 조선주, 그리고 화학주, 그리고 철강주들도 시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는 매도세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 관련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매수를 또 보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코스피는 0.2% 그 코스닥 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매도가 나타났지만요, 세부적으로는 종목별 양상이 드러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오늘 기관에 대한 매도가 크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투신권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개별주들도 일부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쉬어가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내용 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FOMC 회의가 이제 마감이 됐는데 주요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SKIE 테크놀로지는 따상을 갈수 있을까? 오늘이 청약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통합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았는 상황인데요. 뭐 예상을 해보면서 따상이 가능할까에 대한 여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수급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LG화학, 오늘 수급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LG화학이 상당한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LG화구, 대우건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한국가스공사,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우호까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자, 상단에 있는 우리가 이제 LG화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실적이 1조 4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1조 1000억 원, 1조 정도였거든요. 시장의 그 컨센서스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상당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고 볼수 있고요. 뭐 스프레드에 대한 개선도 있겠지만 또 유가에 대한 상승도 나타나면서 지금 LG화학 우둘다 매수세가 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엔지캠 생명과 그 LNF 순으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리고 뭐 솔브레인, 유진테크, 원익, QNC,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좀 빠졌었는데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저가를 외국인들이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저가를 잡아주는 움직임이었다고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으로 우리가 기관에 대한 매수를 넘어가면, 오늘 고려아연에 대해서 상당 매수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 회복 관련주들이, 자, 조선, 기계, 철강, 건설 업종을, 그리고 석화,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와 금속은 그래도 아직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그에 따라서 기관은 먼저 선점을 하는, 그래서 고려아연이 다시 한번더 상승하는, 원자재 가격이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마진 개선 추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겠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래지, 그리고 호텔신라, 현대제철, HMM,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에 대한 매수도 결국 LG화학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자가 원래 이제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에 대한 변화도 기대를 하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신세계에 대한 매수는 결국 소비에 대한 확대 측면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면서 지금 신세계가 저가에서 다시 돌아올려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데브시스터즈, 주성엔지니어링, 휴원스 글로벌, 컴투스, 그 솔브레인, 파라다이스, 동아기업,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머티엘즈 순으로 코스닥에서는 기간에 대한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적으로 이제 제로금리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한번 뽑았습니다. 제로금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번째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축소를 할 것이냐, 그게 언제쯤 할 것이냐 라고 하니까 현재는 논의할 시기 자체가 아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당분간 상당한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악재는 없어졌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면 논의할 시기가 된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야지만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 결국에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논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고용률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업률,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매번마다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확인을 하는 이유가 이 고용률이 제일 중요하다 했죠. 제롬 파월도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넷 옐런도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자넷 옐런이고 금리 결정자가 제롬 파월이에요. 근데 둘 다 지금 현재는 뭘 목표로 하고 있다? 바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업률이 4%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점진적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업률이 6%대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제로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 우리가 이 백신 접종률이 현재 미국은 35.4%까지 올랐는데, 백신이 접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테이퍼링은 무관한 것이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 가장 눈여겨보시면 돼요. 요 고용을 우리가 앞서서도 고용이라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상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FOMC 회의가 이제 6월 15일, 16일이죠. 자, 여기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됐느냐, 목표가 얼마 정도 올라왔느냐, 그 부분이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자, IPO 사상 최대 증거금에 대한 기록을 수립했다. 66조가 몰렸다.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들의 탁금이 상당 부분 늘어났었는데요. 마찬가지로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풍이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주위에서 대출을 해서 지금 이 공모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공모주에 대한 열풍이 상당하고, 실질적으로 이 공모를 했을 때 따상을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공모 가격 대비해서 첫날 이제 시가가 정해지는 것이 곱하기 두 배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날 시가가 정해지면 거기에서 30%가 움직이게 되니까요. 우리가 상당 부분 변화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공모를 참여했지만 비율에 따라서 되다 보니 공모를 못 받는 거는 또 돈을 곧장 또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부담없이 이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 6천억을 했었는데 SKI테크놀로지가 2조 원 이상 더 벌리면서
뭐랄까요, 최대 증가금 기록을 수립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열광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따상이 가능할까? 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뭐 두 가지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국내 기관 투자자와 외국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 봤을 때 경쟁률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1882대 1이었어요. 이것도 역대급이죠. 이것도 역대급입니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SKI 테크놀로지를 평가를 하고 있었고, 지금 거기에서 밑에 이제 확약 기간이거든요. 확약 기간인데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기관이 물량을 받는 대신에 너희가 좀 더 우선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더 들고 있을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6개월 확약이 지금 수량에서 이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 3개월 확약이 이 정도, 그리고 1개월 확약, 그리고 15일 확약인데, 사실 이제 확약 기간, 참여 건수는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아닙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따상은 힘든데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참여 건수에 대한 부분에서 대부분이 이제 3개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까지, 자, 여기에 대부분 다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단기간에 뭔가를 이제 이익 실현하진 않겠다, 뭐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더 심리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이제 57%면 뭐 70%까지 나오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지금 안 나온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내면서 봐야 되는 것이, 자, 그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공모 가격이 이제 10만 5천 원이죠. 10만 5천 원이 정해졌는데, 기관 너희들, 기관과 외국인 기관 애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너희는 10만 5천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밴드 상단, 그러니까 10만 5천 원을 초과해서 봐야 된다고 했던 물량들이 이만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10만 5천 원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것들이 이 정도 있다 이 말이고요.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냥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금 이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대부분이 밴드 상단이나 밴드 상단 초과하는 부분에서 갈 수 있다, 가격대가 좀 더 높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따상에 대한 확률은 저는 대단히 높더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되지 않을까. 오늘까지 이제 청약을 하는 거고, 환불일이 우리가 이제 5월 3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11일이 이제 상장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청약했는 게 되지 않은 금액은 5월 3일날 환불이 되고, 5월 11일이 되면 그때 이제 상장이 되는데, 그 상장날 가격이 얼마로 시작할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예상대로라면 한 21만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그리고 거기서 상한가로 곧장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적인 움직임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2차전지 안에서 또 전고체 배터리 분리막 관련해서 또 개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기대감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서 우리가 2차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에서 5%예요. 높진 않아요.
우리 LG화학에서 2차전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30%거든요. 그러면 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이 SKI 테크놀로지를 더욱더 확대시켜서 더욱더 크게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실적적인 추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대로 진행하면 7조 원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시가총액이요. 그 정도면 사실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제 성장주에 대한 성격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따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1개월 안에 승부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 절반 정도, 아까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약 37%, 지금 보면 43%죠. 43%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단기에 대한 물량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것들 기억을 하면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수량으로 보면 우리가 37% 가까이죠.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로 뭐 계속적으로 상한가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첫 번째 따상은 가능할 것이다.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이수화학, 서린바이오, 그리고 KG이니시스인데, 일단 화학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지금 앞으로 실적이 발표될 화학주들도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화학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일단 유가에 대한 상승이에요. 유가가 상승하는데 그게 스프레드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현재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실적적인 이슈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2020년도에 이루어졌던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 그 이슈가 주가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상승 탄력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서린바이오고요.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해전 모듈에 대한 특허를 이번에 냈고 추가적으로 모더나 관련 이슈로 최근에 한번 들썩거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왔었는데 연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KG이니시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PR 밴드로 따졌을 때 약 5.4배입니다. 동종 업종인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34배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업계 1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KG이니시스가 상당 부분 전에 저평가되어 있다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이렌 오더라든지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에 대한 개선을 추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자리는 좀 저렴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우선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오랜만에 지금 상승을 해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125에서는 이제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이제 돌파를 해 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제는 바뀔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크게 상승을 하면서 한번 큰 수익을 줬던 기업이 갑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눌림목에 대한 구간이 다시 한번 더 형성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있던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물량을 모두 다 이익 실현 보기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갇혀져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KG이니시스.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제 2만원 권역, 요 상단에 2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2만원까지 내려왔는 상황인데,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자리죠. 지금 수급 자체에서도 빠져나간 흔적은 없고 좋은 실적은 결국 주가에 대한 상방으로 불러일으킬 거라 판단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내용들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 회복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대신 지금까지 또 시장을 상승을 해왔던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전에 얘기했던 그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막상 또 이 공매도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생각보다 또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일단 우려감이란 주식 시장에서 우려감이란 게 가장 주가에 대한 발목을 잡기 때문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한 가지 증권사에서 5월달 밴드, 박스권 밴드를 예측을 했는데 대부분이 하단은 3,100, 상단은 3,300포인트였습니다. 저는 하단 자체는 이제 3,000포인트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항상 증권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3,300포인트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상방도 열려있고 하방도 열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5월달이 될 수 있다. 4월달 이제 내일 하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무리 함께 잘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즐겁게 매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